북한 인민부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매체가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 모습까지 날조했다며 서울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 중계 화면에 나온 김정은의 입 모양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탈북자 북송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 오늘 북한 앞박사 신석호 차장 오늘 또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어제 밤에 늦게 한 9시 무렵에 그 성명서를 8시에 발표했어요. 근데 저도 한번 좀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굉장히 섬뜩해요. 그래서 그 태양절 행사와 관련된 적에서 남한 전체를 좀 비난을 하면서 특히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어제 뭐 저희 10시 메인 뉴스 제작을 마치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있는데 9시부터 갑자기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거기서도 성명을 내고 이어서 바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북한의 그 대남 메시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관이 냈느냐. 네. 힘이 있는 기관이 낼수록 비중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성명이냐 담화냐 아니면 문답이냐 이것 다 다른데 어떤 대변인 성명입니다. 성명. 그러니까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있는 최고사령부의 대변인의 성명이라는 것은 북한이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크게는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난하면서 특히 이번 태양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그 남한 측의 코멘트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비난했는데요. 거기다가 붙여서 언론들이 이 이명박 정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네? 자기 그 존엄한 김정은 제1비서를 우롱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각종 보수단체들이 그 되도 않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그 세 가지 정도의 얼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존엄성을 존엄 높은 영상 모집까지 날조하여 나름대로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노란하고 있다. 근데 이게 혹시 우리 그 입 모양 보면서 복화술 했던 그 얘기를 언급한 건가요? 예, 저희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군 당국이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열병식 주석단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 입 모양을 봐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군 당국자들이 그 분석한 것들을 이제 전달을 했죠. 이제 그런 보도를 문제 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20분 동안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 연설하는 그 내용,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이 뭐 연습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은 모든 언론들이 실었는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마 이제 3대 세습 후계자인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걸 분석한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런 성명을 내는 것도 또 그 자체가 또 의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도 하실 테고요. 네. 서울을 뭐 송두리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북한이 그 대남 공갈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정황들을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는 이러니까 2월에도 또 그런 비슷한 게 좀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KBS가 있는 KBS, MBC가 있는 여의도, 네. 그 영등포구, 그 다음에 주류 언론사들이 종로. 모여있는 중구, 종로 여기까지 언급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양절이 끝난 다음에 대남 비난을 수위를 높이는 이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북한 체제를 우리가 수령 절대주의 독재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쨌든 김일성 여기서 말하는 최고 존엄이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정은 제1비서가 되겠죠. 이 김씨 3부자는 북한에서는 뭐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북한 내부에 어쨌든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남 그 긴장을 조성해서 어쨌든 그 새로운 체제를 공고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